부천시가 여러 차례 축제 통폐합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그 결정을 실효성에 있게 만드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포천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임종은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은 운영위원장입니다. 네, 축제 통합과 조정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사한 성격의 축제들을 조정하여 통합하는 과정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포천시 축제 통합 과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들, 예컨대 시기가 같거나 규모가 같다는 이유로 즉흥적인 짜짓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축제들을 매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식의 통합 말입니다. 축제의 통합과 조정은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분석해 장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조합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적과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축제 통폐합과 조정,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김포시가 올 하반기 행사 26개를 조정, 통합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서 실무진이 모두 모여 시의 특징을 고려한 물과 젊음을 키워드로 축제를 통합하였는데요. 목적과 성격에 따른 충실한 통합축제 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축제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풍성해 보이면서도 대중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축제 통합과 조정에 지자체의 성격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포천시의 경우에는 축제 통폐합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 재정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안이한 콘텐츠로는 통합축제가 되어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탐색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인근 의정부시가 행사에서의 의전 최소화 지침을 내렸듯이 축제에서의 과감한 의전 축소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대한 쓴 비판을 하시지만 축제의 순 기능 또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천 시민과 관광객들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